지금 취재한 내용들이나 주변에 여러 제보를 들은 내용들을 보면은 용산구에서 일어난 이런 사례들은 아주 예외적인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장 전체를 대변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물론 시장에서는 다주택자가 뭐 지인들한테 거래를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시장을 대변하기는 좀 어렵긴 해도 뭐 이런 거래들이 사실 하락장세에 있을 때는 일어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조금의 약간 그 주택을 보유하는데 무거운 감을 가지고 가는 것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이사 공급 대책 발표 직전인 2월 첫째 주 올해 최고 상승률인 0.1%를 기록했는데요. 이 이후에 6주 연속 그래도 상승은 했습니다. 근데 상승을 했는데 그 상승하는 폭이 둔화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집값 상승세가 이렇게 둔화하는 이유로는 어떤 점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상승세가 둔화를 하는 게 거래량이 받쳐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조금 맞을 것 같고요. 또 그 거래 안에서는 분명하게 수요에 대한 억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을 갖추지 않고서는 뭐 구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집값이 8년 동안 상승했다라는 그 기간이 주택시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피로감으로 존재를 해요. 그리고 또 전세시장이 사실 임대차 3법이 도입하고 나서 그 초반에는 굉장히 급등세를 발휘를 했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매매 전환된 수요들도 일정하게 매매 전환을 했고 지금 임대 가격 같은 경우도 뭐 안정세라고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렵긴 해도 그래도 국지적으로는 안정권에 돌입한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여지고요. 또 과거에는 영끌이라고 하죠. 사실 저는 이런 단어를 좀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영끌 매수를 했던 그런 수요들조차도 이사 대책이나 뭐 3기 신도시에 대한 공급 대책이 나오면서도 조금 관망하는 그런 추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황 구매라고 하죠. 그런 공황 구매 그 매수세도 일정하게 사그러들었고 그래서 이 매수 심리가 과거보다는 조금 안정세를 가지고 왔지만 지금 여러 가지 그 공기업의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사태들 때문에 지속적인 공급 시그널이나 공급에 대한 그런 가시화된 성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매매 가격이 상승하거나 전세 가격 불안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 1월, 2월, 3월을 지나오면서 집값이 조금 주춤하는 분위기를 보였는데요. 올해 향후 집값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집값 전망을 하는 게 별로 뭐 적절하진 않긴 한데 그래도 과거의 급등세 장을 장기적으로 이어가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뭐 하락 장세가 사실 6월 1일이라는 그 기점이 있기 때문에 이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 상품별로 지역별로 신고가가 일어나는 곳으로 이어질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6월 1일이라는 그 시점까지는 뭐 숨고르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또 관망세는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올해 들어 주택매매 거래량,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집값이 안정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모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주택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8월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가 올해 들어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서울의 대표적인 지역인 강남권, 마용성은 물론이고 전역에서 가격 이 하락한 거래가 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이사 공급 대책 발표 직전인 2월 첫째 주 올해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후에 점차 둔화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송 대표님께서는 올해 집값에 대해서 그래도 관망하는 추세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6월 1일까지는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됐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준비한 내용을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